할렐루야. 지난 무더운 여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답게 신앙생활 잘해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활발하게 교회를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첫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이 어떤 강박관념이 저에게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한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쉬운 것 아닙니다. 아마 저에게 누가 묻기를 설교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 끼워 넣을 것 같아요. 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인데 이것을 무슨 화려한 문장으로 뭐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또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이것이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요? 차라리 울어버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보다는 눈물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내내 눈물을 흘리고 서 있기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상식화된 사랑을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는 너무 무감각한 사랑을 알고 있어요. 자식한테 엄마가 예,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자식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뭐 엄마니까 당연하지 뭐 그래. 접촉점이 없어요. 엄마의 가슴에 있는 진한 사랑을 자식에게 알려줄 접촉점이 생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엄마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감동도 없어요. 주어도 주어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시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아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랑에 대한 병적인 반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행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들어야 합니다. 자꾸 읽고 배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묵상하고 찬송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느낌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두둥 실어 다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설교지만 또 해라 하고 저에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서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내용 하나를 놓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악성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면회도 금지된 병원 독방에서 참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는 삶을 사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성인이죠. 의사 일을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요. 너무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어서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애정을 한번 제대로 표현한 일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자식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항상 자기 주장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만 보면 가슴에서 분이 치밀러 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지고 결국은 두 사이가 멀어져서 수십 년 동안
그죠? 형식상 아버지 아들이지 아무런 내적인 사랑이 오고 가는 일이 없는 삭막한 관계를 유지해 왔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돌아가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와가지고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어. 갑자기 막 그냥 아들이 자기를 껴안으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잔뜩 긴장해가지고 머리를 뒤로 탁 제끼면서 고슴도치처럼 바빠댔어요. 안기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 그랬지만 그 다음에 병문안 와가지고는 또 아버지를 안았어요. 여전히 고슴도치처럼 바빠돼가지고 안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에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이건 소망이 없구나. 그러다가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기는 세상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아버지는 마음으로 진정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아주는 길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병문안을 올 때마다 아버지를 안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좀 말을 잘 안 들으면 아버지 팔을 저에게 좀 둘러보세요. 그리고 좀 꽉 껴안으세요. 그래요 됐어요. 좀 더 힘있게 껴안아보세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계속 유도했습니다. 점점 아버지의 긴장된 자세가 풀어지는 데는 그로부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깊은 애정과 염려를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200번째의 포옹이 있던 어느 날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야, 난 널 사랑해. 평생 아버지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시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200번 안아주던 그날, 애야, 널 사랑해.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롤드 블룸필드라고 하는 그 아들 되는 사람이 쓴 건데 해롤드 블룸필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200번만 안아주셨나요? 2000번도 더 안아주셨죠. 하나님이 처음에 저를 안아주실 때 내가 늘 사랑해 하고 안아주실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뻣뻣했죠. 안기기도 싫어하고 고개 쳐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200번, 2000번 지금까지 수없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사랑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녔지만 하나님이 안아주려고 하면 몹시 안기지 않는 힘든 사람 많지 않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냉랭하지 않아요. 고슴도치처럼 고개를 치켜들고 뻣뻣한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안아주신 것처럼 200번도 좋아요. 2000번도 좋아요. 주님 좀 안아주세요. 사랑의 교회를 좀 꼭 껴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 반, 중얼거림 반 이렇게 제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 안아주는 것이며 무엇이 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또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아주는 것이요 안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릅니다. 감정이 어떤 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 나중에 그것을 다시 회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다가 보면 그것이 2000번이든 2만번이든 그렇게 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푹 젖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런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이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찬송 작가가 쓴 그런 아주 행복한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행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뭐 천국은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불행해요. 그 블리스가 지은 찬송 가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말 참 좋도다.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요, 재미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역시 요한복음 13장 1절이 참 우리에게 젖어드는 어떤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전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막연히 하나님이 사랑한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좋다고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1절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날이 불과 2,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12장 44절 좀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장.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 다음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보면 하나님도 저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셨다.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13장 1절을 잘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느냐. 계속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든든한 팔이 여러분을 꽉 껴안아주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은 자기 사람들 하는 말이죠. 이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와 꼭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열두 제자, 그리고 그 열두 제자와 함께 많이 동거했던 수십 명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일컬어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2장 4절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16절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사겼다고 했는데 손바닥에 새긴 사람이 바로 자기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죠. 엄청난 특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 사람이 누구냐? 나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나요. 네, 우리 모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애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특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이 애착은 하나님에게도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모든 세상 사람 다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사랑이요, 다 사랑해요. 그러나 자기 것, 자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강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요. 자기 새끼, 자기 아이, 뭐 제 새끼 할 때는 얼마나 그 애착이 강합니까? 지금 실종되어서 온 서울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찾아주려고 하는 박나리 양의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디 잠을 자겠어요? 뭐 음식을 먹겠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안타까워 하겠어요? 왜 그러나, 제 새끼니까.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해요. 독특해요. 이거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4장 좀 넘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10절인데요. 여러분, 짧은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찾으려는데 창세기에 가서 뒤적뒤적 하면 안 돼요. 정반대요, 정반대. 저 끝이요, 끝쪽에. 앞쪽에 가지 마, 저 끝쪽으로. 요한일서 4장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뒤에 강단에 붙여놓은 그 말씀이 그대로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는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 나오죠. 10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씀 마음에 담아놓고 좀 세상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고 사랑해 주신 사랑이니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라고 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독특한 사랑이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고 변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 후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기 전에 독생자와 한 가지로 아들이 되게 하시도록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내 것이라고 점을 찍으시고 그때부터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별관에서 예배 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에게 쏟으신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테레사 수녀는 참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성자로 추앙이 됩니다만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 사랑에 나를 던져보세요. 그 사랑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서 강처럼 흐르고 흘러 많은 사람에게 주고주고 또 주어도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는 뜻이죠. 그러기에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고 특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 것된 자기 사람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저에게 지금 쏟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원문의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매우 싫어하는 현장입니다. 또 예수님이 늘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대단히 그 고통스러운 눈으로 보시던 세상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할 때는 항상 심판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 현장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양심 하나 가책을 받지 아니하는 포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만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한숨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야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죄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바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어떤 면에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모험이요 위험 부담이 상당히 따르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맘 놓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기가 훨씬 더 불편합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간증한 어느 형제 간증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회사에서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하던 거 예수 믿고 나니 아무래도 양심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서 견디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심정을 그가 표현하더라고요. 옳은 이야기죠. 직장 다니시면 여러분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미국의 이민 간 우리 교포들이 영어 잘하고 시민권 받고 그곳에서 20년, 30년 살아서 이미 다 자기 고향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마음에 애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취급받거든요. 여전히요. 그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알아요?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눈물, 한숨, 고통이 떠날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모르게 울기도 하고 남모르게 탄식하는 거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로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랑에 상처 입었을 때 내 가슴을 안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나의 모습 주님이 잘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은 생명 다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라는 말도 되고 제자들이 이 세상 사는 마지막 날까지라는 말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는 뜻도 들어있고요. 좀 더 우리가 좀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면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고 그래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로 대접받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믿었습니까? 그러나 못된 사람, 자기가 급하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내 같으면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그걸 사람이라고 쳐다보겠어요? 쓸개가 있느냐고 한 방 먹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제일 괘씸한 사람이 사랑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병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살다가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가서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셔서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믿습니까? 예.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나 혼자 슬픔을 사귀며 한숨 쉬고 고통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는 하얗게 새고 힘은 빠지고 이제는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도 한둘 다 떠나고 혼자 빈방 지키면서 자식들 눈치 봐가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하는 피곤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남편 먼저 잃었습니까? 아내 먼저 잃었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아,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는 끝까지 너 사랑한다. 아시겠어요? 이 음성 들으세요? 부유할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아니요. 생활 걱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아주 쪼들리는 삶 속에서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삭박한 삶 속에서 허덕일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래도 난 널 끝까지 사랑해 하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까지 사랑이요. 어떤 때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해 하고 말씀해요. 이번에 캄보디아로 돌아가다가 가족이 몰살한 선교사가 있잖아요. 오영석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가족 전체가 피를 뿌리고 순교자가 되어버렸죠. 야, 그러나 그 기사를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막 그냥 그런 소리가 훅 튀어나와요. 그러다가도 저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나는 오성교사 가족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 선교사는 2주 전에 제가 인도한 교회 갱신 협의회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교회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캄보디아는 선교의 오지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기에 더욱 선교 활동이 필요합니다. 선교가 자유롭고 평안한 곳이라면 나는 이곳을 선교지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한 주의 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그곳에 순교의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 저는 에서를, 아니요,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야곱에게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던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애를 낳다가 자기 사랑하는 처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훅 불면 날아갈까? 날마다 아침, 저녁 그 참 아들 보고 사는 재미로 참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야곱에게 어떻게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실종되어서 20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로마서 8장 35절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제가 받고 있어요. 누가 받고 있어요? 내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외치세요. 날마다 외치라고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신다.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아니한 환경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오.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가득히 담고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이애나처럼 말이죠. 그 남편 사랑 하나 놓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뭐 영국은 뭐 어떤 장례식을 치르든 간에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에서 모든 장례식이 기독교 예식으로 치루어지는 나라지만 다이애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생활이 파괴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나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만 이 사랑 독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가는 사람, 심지어 인격이 파괴되는 사람, 삶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찾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대신 전해주면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고침받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비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좋은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주보 제3면에 보면 그 찬송 가사가 나와 있는데 그 찬송 가사를 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푹 젖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3면 제일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만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다 같이 머리 숙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마음이 둔합니까? 뻣뻣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이 마시옵소서. 내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자기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여, 이 사랑 더욱더 풍성히 알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부족한 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자,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여 자신을 회개하고 그 더러운 사랑, 잘못된 사랑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기쁨 과 감격을 안겨 주옵소서. 이상의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입은 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공허함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위험한 세상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사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마음에 담고 이 사랑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다시 돌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